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의 착오를 탐방하는 금속 콘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처음부터 고인물의 착오를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랭크가 가장 낮으신 123님의 착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외계인분 저희를 초대해주세요. 오, 와, 뭐야. 아니, 이분 랭크가 낮으셔서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도색을 너무 이쁘게 했어요. 벤틀리죠? 이너스 파라곤 방탄 버전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광택을 하셨는데, 도색이 진짜 정말 이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거 뭐야? 오셀롯 버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래 버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도색으로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을 잘 살려줬습니다. 그로티 투리스말. 이게 그 무료차죠? 무료차인데 불구하고, 여기 있으니까 한 300만 달러는 돼 보여요. 이쪽에 보시면은 롤스로이스. 방탄 구르바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도 롤스로이스. 아 벤틀리 SUV구나. 자 녹색 외계인분 정말 잘 봤습니다. 이제 다른 분의 착오를 보도록 할 건데 팔푸님의 착오로 갈게요. 고인물이 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팔푸님이 저희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하신 분이고 잠깐만 팔푸님? 팔푸님 차고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방송 19세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팔푸님이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텐션이 높으시고 이제 뭔가 독특하신 분인데 지금 급하게 방 청소를 하시는 팔푸님. 아들 들어가도 괜찮지? 가자! 오 뭐야? 어? 블랙 컨셉의 자동차들이 많이 장식이 됐어요. 먼저 벤츠 E클래스 그리고 하이즈 카밀리온 그리고 이쪽에 도색을 굉장히 이쁘게 한 부가티 흰색과 검정으로 포인트를 잘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인스턴트가 있습니다. 바피드 레티뉴 도색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듀바치 7 벤츠 E클래스 얘는 색상이 이제 좀 다르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층은 전부 다 바이크가 이렇게 주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CC 상투스 고인물들의 차고에는 이런 발크가 좀 있죠? 완전 할로윈 컨셉에 맞게 개조가 잘 돼 있어요. 이건 뭐지? 웨스턴 나이트 블레이드 너무 이쁜데? 웨스턴 리버 이거 그거죠? 힘이 엄청나게 센 거 시민 바이크 같은 거 시츄 600 프리스페 디아블로스 커스텀 어? 에반게리온 아니야 이거? 시츄 하쿠츠 드래그 이거 보면은 그 에반게리온 떨어지지 않습니까? 에바 1호기 PCJ1000 아니 PCR1000 커스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펑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자 잘 봤습니다. 커스텀을 굉장히 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착오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착오는 바로 0471호님 당첨. 0471호님의 착오는 아 민트 아니 민트 뭐야 민트 왜 이렇게 많아 기아 카레스 아닌가 이거? 바피드 미니밴 국산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도색도 뭔가 굉장히 익숙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갓그랜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알바니 프리모 이쪽에는 민트 토네이도 커스텀 배기구가 앞엔다 뒤쪽에 있고 팅 아주 좋습니다. 벤벡터 글랜델 커스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트로 도색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쪽에 얘는 왜 민트가 아니야? 어? 바피드 피오트 커스텀 차게. 이게 그 다음에는 쌈짱님의 차고로 바로 이동. 와 도색 뭐죠 진짜? 도색 보시면요 빨강 검정 흰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자 이쪽 마이바츠 페넘브라 이 차량이 원래 이렇게 이쁜 차였나요? 블랙 화이트 그리고 레드의 조화 아주 잘 살려냈어요. 프로젠 이탈리 GTB 커스텀 이 바퀴가 흰색인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미니죠 이거 미니 뭔가 좀 산타클로스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 엠페로 ETR1 이 차가 이렇게 이쁘게 도색이 될 수가 있다니만. 페가시 젠토르노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뭔가 건담이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아니스 레지 레트로 커스텀 보통 아니스 레지 레트로 커스텀은 사람들이 블루 계열 색상을 많이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직 본인 취향대로 그래서 오히려 더 빛나요. 바로 뒤에 이거 뭐야 아우디 R8 그리고 이거 뭐야 웨스턴 리버 안에 휠이 빨간색이 되게 이뻐요. 트루페드 네로 커스텀도 이런 식으로 꾸몄는데 여러분들 그 타에 원래 이런 상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이크도 굉장히 도색이 이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조선 국방님 다음 차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피아 틀딱 컨셉이라고요? 컨셉에 진심이신 분들이 나왔어요. 자 이것이 바로 마피아의 차고입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마피아잖아. 여러분들 마피아 컨셉의 차고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마피아 자체의 차고잖아. 이거는 세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바니 마나나 블랙톤으로 지금 장식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팀원들 복장을 봐야겠어. 이분 마피아 다들 지금 마피아 복장을 입었어요 이렇게? 오 마이 갓. 그러면 내가 지금 복장이 튀잖아. 저도 일단은 정장을 입고 있을게요. 알바니 엠페러 볼카 네뷸라 터보 D클래스 튤립 머슬카죠? D클래스 타우마 쿠페 브라보도 그린우드 버고 클래식 바페드 스테니어 알바니 프리모 진짜 마피아 그 잡채 너무 마피아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분의 착오로 넘어갈 건데 벌카님의 착오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벌카님의 착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머슬카로 전부 다 꾸며져 있어요. 쉐보레 카마로 D클래스 비게아즈 텍스 바페드 도미네이터 옛날 머스탱 다치 차저 이것은 다치 챌린저 브라보더 건틀렛 텔파이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들만 지금 다 모여있어요. 여기 샤이스터 디비언트
건틀렛 클래식 1970년대 다치 차죠. 비터 듀크스 이런 차들은 진짜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 건데 바피드 토미네트 GTT 1969년식 포드 머스탱. 자 다음에는 양캐님의 창고로 갈 겁니다. 오 마이 갓. 그렇지 바로 이거지. 자 여러분들 격식을 갖추어 주십시오. 저는 옷을 갈아입을 겁니다. 편한 복장 입지 마세요. 먼저 벤벡터 LM87 그 타를 지배하는 하이포카 중에 하나 토레로 엑소 랭크 1이죠 이분이. 벤벡터 크리거 한때 가장 빨랐던 차였지만 지금은 천상계에서 살짝 순위권이 밀렸죠. 그렇지 퓨리아 보니까 지금 바퀴가 이거 레이싱 휠이 아니에요. 이거 오프로드 휠이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타의 정서를 잘 알고 있어요. 그 타에서는 슈퍼카의 오프로드 휠 낍니다. 왜냐면은 산도 타고 강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오셀러 버추 튜닝을 굉장히 납작하게 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어진 에메르스 굉장히 아름다운 차로 소문이 자자한 그 차죠. 와우 마이 갓 이 조명 보세요. 조명 모든 게 완벽해요. 와우. 페가스 이그너스 자 후드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도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가 우아함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트루페이드 트렉스 무려 70억짜리 자동차가 지금 여기 차고에 장식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부가티 네로 커스텀 안에 쓰여진 레트로 커스텀 굉장히 이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왜 있어? 아니 귀족들 노는 자리에 경비 날파리 들어왔다. 오 공습경보 디럭스 총동원. 3층에는 오 마이 갓 군용 차량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템파 무기와 굉장히 와일드하고 녹슨 냄새가 난 차량이지만 화이트 컬러로 지저분한 느낌을 없애줬습니다. 페가시 토레아도로 인서트 퓨어 커스텀. 저 근데 이거 3층에 놓으면 건물 안 무너지나 이거? 그리고 위치 보시면 나이트 샤크 방탄구르마 얘도 굉장히 이쁘고. 여러분들 다음에는 오뎅님이요. 오뎅님 초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뎅님의 클럽하우스로 들어왔고요. 전부 다 이제 할리 데이비슨 위주로 모여져 있대요. 웨스턴 베거 빨간과 검정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페가시 에스키 제가 모르는 바이크요. 웨스턴 데이먼 진짜 완전 컨셉에 충실하신 분. 도색 상징 같은 게 대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남자스러운 이 자체가 멋이에요. 웨스턴 랩바이크 좀비 초퍼 아바루스 LCC 이노베이션 이 바이크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군요. 어? 잠시만요. 와 이거 사진 안 찍어야겠다. 착각 나이스샷 아주 좋습니다. EMP님의 차고 나왔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카보다는 감성 있는 차들로 싹 다 모였어요. 아니스 레무스 아 이게 실비아요? 맞다 실비아. 그리고 이거 그거잖아 악마의 G 캐런 190Z 아니스 GR350 90년대 감성이 잘 살아있습니다. 중간에 스펙터 커스텀 이 차량도 굉장히 이쁘고 멋있는 차예요. 얘는 포르쉐가 있어줘야죠. 아니스 유로스 350Z 블리스타칸조인데 도색이 가장 특이해요 이 중에서. 그리고 이 차량은 뭐야 오베르마트 지온 클래식 캐런 썰트나레스 클래식 D클래스 랩소디 이 차량을 차고에서 보는 것은 거의 처음이요. 뒷모습 보시면은 이렇게 클래식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고는 기랄님의 차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랄님 준비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랄님의 차고 들어왔고요. 어 여기로 와줬네요. 아 기랄님 지금 튜닝한 중이야. 아니 왜 급하게 지금 씹덕 차량 하나를 바꾸고 있는데. 아니 씹덕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어? 이분의 차고를 보시면은 오베르마트 지온 클래식 뭔가 중후하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도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베르마트 센티넬 클래식 굉장히 컴팩트하고 빠른 차 센티넬 클래식 와이드 바디 아 1층이에요 전부 다 오베르마트예요. 이런 식으로 튜닝이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오베르마트 사이퍼 개구리가 떠오르고요. 이게 M2죠. 그리고 오베르마트 라인하트 얘도 BMW 레블라 GTS 2층으로 올라올게요. 먼저 필스터 커뮤트 레트로 커스텀 양쪽에 와이드 바디 튜닝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포인트도 있고 필스터 코메트 상당히 잽싸 보이죠. 필스터 코메트 SR 오 이뻐요. 필스터 그라울러 포르쉐 카이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쿠페 라인 봐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포르쉐다. 다음 차량 같은 경우는 필스터 코메트 S2 포르쉐 911 모든 필스터 시리즈 중에서 얘가 제일 이뻐. 필스터 코메트 S2 카브리오 아 이거죠 여러분들. 원래 오픈카는 흰색 도색에다가 내부는 레드 컬러라면 진짜 이쁘거든요. 다음에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피스터 네온 일단 포르쉐가 이쪽에 또 있고요. 코일 라이덴 이게 그거죠. 소아타 뒤쪽을 보시면 소아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 아니라 얘가 아마 그 테슬라일 거예요. 테슬라 알바니 BSTR 캐딜락 세단 이 차량은 롤스로이스 윈저드롭 다들 여기로 모여 다들 롤스로이스에 손 올리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면은 돈 뿌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돈 뿌리기 스타트. 자 이런 식으로 롤스로이스 위에서 돈을 뿌려주는 콘텐츠 이것이 바로 사치의 끝판왕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자 실버 캐런님 차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캐런님의 차고 지금 이분 랭크가 몇이죠? 174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한 하이퍼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페가시 조르소 이렇게 주황색으로 포인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감귤이 떠오르는군요. 페가시 이그너스
이거스 같은 경우는 이 녹색 페인트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페가시 토레르 엑소 바깥에는 한색인데 내부는 녹색이다. 크리거 반짝반짝한 도색. 오세라 버추? 어? 아니 도색을 어떻게 하신 거지? 캔디 레드 핑크 펄? 이런 색으로도 도색이 가능하군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이탈리아 RSX 빨강색이랑 흰색으로 조합이 굉장히 잘 돼있다. 자 그렇다면 부자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재밌었어요. 세바.